네. 자, 춘천에서 이렇게 또 오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저 현장에서 그 정말 원하셨잖아요.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고요. 아, 오늘 이은미 노래 너무 좋았고요. 그다음에 김동욱 씨 노래 너무 엄마 생각나게 했어요. 좀 너무 감미롭고. 근데 저는 3번 이은미 노래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은미 씨 저 노래 듣고 감동 많이 받으셨어요? 네네. 그런데 김동욱 씨 노래도 너무 좋았는데 이은미 씨를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저 좋은 추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너무 좋은 추억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은지 씨 받아주시죠.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섯 분의 무대를 모두 감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어떤 분이 가장 멋있던가요? 개인적으로 JK 김동국 씨가 제일 멋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JK 김동국 씨. 그럼 오늘 투표도 JK 김동국 씨에게? 네, 맞습니다. 와, 의리 있는 팬이네요. 알겠습니다. 끝까지 응원해주세요. 저는 지금까지 30대 평가단과 함께했고요. 명소 오라버니 나와주세요. 네, 이 자리에 또 굉장히 저 최고의 아이돌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포미니 여러분이 나와주셨네요. 예, 굉장히 저 바쁘실 텐데 예, 너무 저 반갑습니다. 오늘 저 무대 어떠셨어요? 우리 저 대표로 현아 씨가. 네, 일단 저희 포미니 되게 많은 걸 배우고 많이 느끼고 가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방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번에는 실제로 좀 나오시면 어떨까요? 우리 현아 씨하고 우리 예, 한번 해보는 거 어때요?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 굉장한 무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선배님들 사랑해요. 그래요. 예, 저 우리 저 선배님들한테 우리 여섯 분 선배님 너무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예, 한 말씀 해주세요. 예. 방금 한 건데. 선배님들 목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은지 씨, 우리 네. 다른 평가자 여러분들 좀 만나주세요. 네, 저 여기 있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5월의 가수전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어떤 마음으로 5월의 가수전 참여하시게 되셨죠? 오늘은 제가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네. 많은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고 싶어서 여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평소 어떤 가수 팬이셨어요? 저는 김건모 씨를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김건모 씨 오늘 그럼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릴게요. 김건모 씨, 예. 자유로운 영혼.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저에게 좋은 음악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50대 평가단과 함께했고요. 명소 할아버지 또 어떤 멋진 분과 함께 계시나요? 나와주세요. 네, 정말 저 너무 멋진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 뵈니까 상당히 미인이시네요. 예. 유미 씨. 예, 오늘 저 누구 응원하러 오셨어요? 오늘 수영이 응원하러 왔는데요. 아까 대기실에서 김건모 씨 만났는데 김건모 씨가 본인 응원하러 왔다고 얘기 좀 해달라 그랬는데 그럴 순 없고요. 이수영 씨 응원하러 왔습니다. 이수영 씨 저 오늘 무대 어땠어요?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대기실에서 거의 멘붕 상태였거든요. 근데 무대에 딱 올라가니까 역시 가수는 가수네요. 네. 멘붕 그 적절치 않은 단어였어요. 예. 저 우리 저 수영 씨가 혹시 나와 계실지 모르는데 수영 씨한테 좀 보고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수영 씨. 수영아, 저번에 1위 했잖아. 이제 마음 내려놓고. 정말 나는 감동받았어. 내 마음속에 1위는 너야. 잘했어. 네, 우리 유미 씨 바쁘신데 고맙고요. 자, 지금까지 박명수였습니다. 네, 무대의 감동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남아있는 5월의 가수전 잘 봤습니다. 이제 막 문자 투표 집계가 마감이 됐다고 하는데요. 5월의 가수라는 최고의 타이틀을 갖게 될 가수는 누가 될까요? 오늘 발표는 노홍철 씨께서 해준다고 합니다. 노홍철 씨 나와주세요.